안녕하세요. 토토캣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BSW 계란찜기입니다. 최근에 찜계란이 필요해서 이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냄비로 하면 좀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간편하게 계란을 찔수 있는 계란찜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가격도 저렴하고 많이 판매가 돼서 저도 이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좀 평범합니다. 생긴 거 그냥 이렇게 계란을 넣는 건데 계란이 최대 7개까지 들어간다고 해요. 장점은 깜찍하고 간단하고 빠르고 위생적이고 안전하고 실용적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자, 뜯으면 교환 환불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설명서가 있고요. 자, 설명서가 얼마나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본 제품들이 있습니다. 본체가 있고요. 본체는 이렇게 비닐로 위생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찢어서 투명 유리로 되어 있고 뚜껑은 안에는 계란컵이고요. 이게 송곳도 있어서 계란을 이렇게 콕 찍어서 구멍을 내는 거라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콕 찍는 송곳이라고 합니다. 계란컵도 있고 이렇게 계란찜기용 그릇도 있어요. 계란찜을 하라고 둔 건데 이게 딱 맞는 사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나름 구성품들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계란을 놓는 판이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7개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시끄럽네요. 여기는 물을 붓는 공간이죠. 물을 담아서 여기다 붓고 계란판을 놓은 다음에 계란을 올리고 뚜껑을 잡고 여기 버튼이 있어. 버튼을 눌러서 찌는 거죠.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뭐 다른 뭐볼건 없어요. 그냥 디자인 정도, 이 정도 귀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뚜껑까지. 그럼 바로 계란 한번 쪄볼게요. 가열이 됐었구만. 이렇게 넣고 구멍을 두 개만 뚫어볼게요. 구멍 됐어요. 구멍 두개 뚫었고, 자, 버튼을 누를게요. 빠르게 지금 가열이 되고 있다. 위에 보시면 이렇게 수증기가 나갈 수 있게 구멍이 나 있어요. 뜨거운 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란 한 개. 소금과 물. 불이 꺼졌습니다. 자. 오. 이 구멍 난거안난 거의 차이는 뭘까? 한번. 어두워. 굉장히 뜨거워요. 계란을. 어두워. 뭐야, 깜짝 놀랐어. 어두워. 옮겨놓아야 돼. 그치. 자, 이번엔 계란찜을 해볼게요. 끝났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계란찜 오픈! 오!
이렇게 계란찜과 삶은 계란 완성했는데요. 한번 계란부터. 여기 구멍 낸 거거든요. 여기 구멍 낸 건데 차이를 한번 볼게요. 근데 아직도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서 까지 못하겠어. 되게 잘 까진다. 잘 까져요. 숭숭숭숭. 반을 잘라볼게요. 짠. 오, 진짜 잘 익었다. 얘는 구멍 안낸 계란. 차이가 뭔지 있나 모르겠네. 이게 잘안 까지나? 그렇지도 않은데? 아니야, 아니야. 둘다잘 까져요. 둘다잘 까지는데? 구멍 내가 안 있는데. 아, 근데 좀 더럽게 까지네, 이게. 둘다잘 까진 편이에요, 계란은? 찬물에 담그지도 않았어요. 가려면. 둘다 괜찮은데? 근데 구멍 낸게 확실히 잘 까지는 것 같아서. 맛있다. 계란찜도 먹어볼게요. 맛있다, 계란찜. 맛있어. 계란찜 맛있어요. 지금 계란 하나 넣은 건데, 두개 넣어도 될것 같아요, 양이. 맛있네요. 갑자기 먹방이 됐네. 지금 영상은 계란 찜기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완성됐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자,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